자, 안녕하세요. 흔히 남자인데 양손 기술을 좀 써주면 좋아요. 자, 여기서 남자, 양손 남자 돌기. 자, 이 상태에서 안세진이 3번 발인데 이렇게 돌면서 보시면은 90도로 돌립니다. 여섯 박자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건너와서 이쪽 방향에서 요번에는 똑같이 가는데 예, 아까처럼 돌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역자로 빠지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 상태에서 손 잡고 돌고 싶은 양만큼 돌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들어서 카트 치고 카트 쳐서 돌려서 마무리. 다시 보면 양손 남자 돌기 이 상태에서 원래 3번 발이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3번 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쓴다? 여성은 당겨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쓴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주고 여기서 더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시간 뽑아 먹으려고 가운데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자 이렇게 여기 보면 시계를 잡아야죠. 오른손으로 손목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자 손을 피아노 치듯이 내려왔어요. 기타 치듯이. 그래서 안세진이 그 8번 발, 8번 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8번 발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기역자로 빠지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돌았는데 이번에는 이 손 잡고 건너가서 8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돌아서 많이 도시는 분들은 그 세 바퀴까지 네 바퀴도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많이 못 돌고 또 신발도 좀 털신이에요. 추워가지고 학원이 추워서 털신. 매너가 안 됐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 복장 보고 어떤 학생분이 와가지고 혹시 군고구마 연수원이냐, 군고구마 장사는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워낙 몸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자, 마무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꿔줘 왔는데 요게 이뻐요. 이렇게 여자 뒤에 숨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당겨서 카트 쳐서 여기까지. 그래서 양손 남자 돌기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들어서 요게 포인트다. 기억자리.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때? 이게 더 나아요? 네. 그치? 이게 더 멋있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귀엽죠? 여기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가운데 들어와서 이번에는 어딘다? 이렇게 여자 손목이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지만 손끝으로 살짝. 그래서 안세진이 8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반 돌고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8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돌았는데 여기서 돌지 말고 그대로 여자 보내놓고 8번 발로 다시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돌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자 도는 거. 자, 보시면 자, 남자 돌기에서 남자 돌아주는 이렇게. 그래서 돌고 나가지고 이렇게 빠진다. 다시 보내서 또 요번에는 여기서 손목 잡고 가서 돌고 나가지고 자 여기서가 문제다 이거지. 오른손은 일자손 됐을 때 남자가 여기서 도는 법 이런 식으로 도는 법이 있고 아니면 잡혔을 때 건너가서 이쪽 발에서 도는 방법 이 맛이 틀려요. 어떠세요? 우리 여자가 봤을 때도 여자 왼쪽이었다 오른쪽.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돌았죠, 그죠? 여기서 돌았는데 이번에는 건너갔다가 여기서 돌지 않고 그대로 뒤로 빠져서 또 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도 중요해요. 여기서 마무리도 죽 써서 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죽 써서 사람이 먹어야지. 근데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걸 얼레벌레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마무리도 멋있게 하는 거 들어서 놓고 카트 치고 어때 여성분이 우리 요 묘마 좋아 좋대잖아. 예. 근데 무던장 가면 아무도 안 해. 여자는 좋아하는데 그죠? 이런 회사 없죠? 잘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혹시 이런 거 받아봤어요? 이런 게 처음이죠? 네. 여기서만 나 무던장 몇 번 다녔는데 많이 안 다니셔도 그니까 좀 배우셔야 돼. 3시간짜리 그죠? 네. 예. 좋아. 예. 그래서 그 우리 이 선생님하고 영상 찍을 분 예약하시면 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정도 요걸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들기가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손 바꿔 잡고 요렇게 뒤에 서는 거. 그래서 요것도 어때? 네. 요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있는데 더 있어. 뭐 이거 두 개는 안 배우고 있어. 이거 처음 받아보는 거. 그렇죠. 처음 받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 형님 아버님들도 좀 배워서 놓으시면 좋으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